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그 일요일 12시 44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내가 그 여러분들한테 눈의 얘기를 하지만 안 봐도 상관이 없고 봐주면 좋고 안 봐도 상관이 없는 그런 독신타임즈입니다. 독신타임즈는 여러분들한테 시청해달라 구독을 눌러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안 봐도 상관이 없는 거고 보면 좋습니다. 그러나 안 봐도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가 눈의 얘기를 하지만 나는 그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10원 한 장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정말 순수한 그런 취미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뭐 안 봐줘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한국일보를 보니까 참 재미난 얘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사를 이제 내가 그 스크랩 해놨는데 그걸 불러와야 됩니다. 예, 이 기사입니다. 이게 이제 그 한국일보에 내가 그 저장해 놓은 그런 장면인데요. 이 기사가 언제 올라와 있냐면은 2022년 11월 6일 오전 8시 52분에 한국일보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11월 6일이니까 오늘이죠. 오늘 8시 52분에 그 한국일보에 올라온 기사인데 이게 어떤 건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다이애나 빈 이혼 뒤 적극 구애하다 퇴짜 맞았다. 트럼프가 영국의 그 다이애나 빈이라고 있잖아요. 다이애나 빈 이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이제 영국의 다이애나 빈인데, 이 여자가 이제 교통사고로 죽었잖아요. 예, 교통사고로 뒤쫓는 파라파지를 따돌리기 위해서 고속으로 주행하다가 이제 뭐, 지하도인지 아마 거울을 통과하면서, 지하도 벽과 충돌했는지 아마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다이애나 빈을 좋아했다고 하죠. 좋아해서 이제 그 트럼프가 이제 구애를 했었는데 좀 나하고 사귀어보자 이렇게 했었는데 트럼프가 퇴짜 맞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재미나잖아요. 그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트럼프가 내가 이 저 읽어보기 전에 트럼프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는 언제나 이 빨간 레드 색깔의 넥타이를 즐겨 맸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예전에 다른 미국 대통령과 다른 점이 뭐냐면은 예전에 미국 대통령은 꼭 정해진 그런 그 뭐랄까 정해진 페이스에서 발언만 하고 그랬던 말이죠. 그런데 이 트럼프를 보면은 좀 이 어떤 정해진 틀을 벗어나는 그런 막말도 하고 그래요. 쉽게 말한다면은 이 트럼프에다가 별명을 붙여준다면은 개구장이 스타일이다 이런 별명을 한번 붙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이 기존의 미국 대통령과는 좀 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가 한때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출마를 할 때 트럼프를 지지를 했습니다.
근데 막상 트럼프가 또 대통령이 돼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 한국 사람이 이 서로 모여서 술잔을 기울이면서 정치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그놈이 그놈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거야 해보니까 이 트럼프도 별거 없더라. 하여튼 뭐 그 얘기는 그만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시사 주간 뉴스 위크 전기작가 책 인용 주장 트럼프 과거 라디오쇼 공공연한 예술적 발언 다이애나 스토킹 의심 트럼프 거짓말 부인. 그런데 이 트럼프는 이렇게 빨간 그 레드 색깔의 넥타이를 즐겨 매기도 했지만 이 사람이 또한 난봉꾼이야. 아 바람둥이라는 겁니다. 아주 그 바람을 많이 피우고 여성 편력이 심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가 하여튼 뭐 트럼프가 건드린 여자만 해도 상당히 많더래요.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트럼프는 난봉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과거 다이애나 전 영국 왕세자 비내기 연정을 품고 적극 접근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스토킹 수준의 구애를 하면서 다이애나 빈이 골머리를 앓았다는 일화도 다시금 공개됐다. 그러니까 스토킹 수준으로 아주 다이애나 빈을 열렬히 그 따라다녀가지고 다이애나 빈이 아주 골머리를 앓았다는 그런 그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4일 미국 시사 주간 뉴스 위크는 유명 전기작가 크리스토퍼 앤더슨이 오는 8일 출간하는 더 킹 찰스 3세의 인생을 사전 입수했다. 앤더슨은 여기에서 트럼프는 찰스 왕세자와 이혼한 다이애나 전 왕세자 빈을 매우 적극적으로 따라다녔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퇴짜 맞았다고 썼다. 책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 미국 라디오 방송에 출연 내가 마음만 먹고 다이애나가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서 음성이 나왔다면 그녀와 잠을 잘 수도 있었다고 주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우리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땐 굴뚝이 연긴 날이야. 이 트럼프 본인은 뭐 다이애나 비를 따라다녔다는 그런 걸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언제 다이애나 비를 쫓아다녔어. 이렇게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는데 미국의 그 유명한 그 전기를 쓰는 그 앤더슨이라는 작가가 이런 얘기를 썼다는 겁니다. 책에서.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두 번씩이나 미국 그 라디오 방송에 나와가지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내가 마음만 먹고 다이애나가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서 음성이 나왔다면 그러니까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가 뭡니까? 뭐 헤르베르스 뭐 바이러스인가 그렇잖아요. 예. 그녀와 잠을 잘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가 걸리지 않았다는 그런 그 증거만 있으면은 그녀와 함께 잠을 잘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그 미국 어느 라디오 방송에 나와가지고 트럼프가 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1997년 11월에는 라디오에서 진행자인 미국 배우 하워드 스턴이 당신은 다이애나랑 잘 될 뻔 했었다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그 말이 매우 이기적이라고 한다. 잘 될 뻔 했다는 게 맞나? 아니면 잘 될 뻔 했다였나?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잘 될 뻔 했었느냐? 아니면 잘 될 뻔 했다였냐? 그 두 가지 물음에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그럴 뻔했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진짜 잘 될 뻔했었다는 그런 말에 잘 될 뻔했었느냐 이렇게 그 사유자가 질문을 던지니까 그렇다 진짜 잘 될 뻔했었다 이렇게 트럼프가 대답을 했었다는 겁니다. 다이애나 빈이 사망한 지
두 달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고인을 조롱하는 듯한 위설적 질문과 답변을 한 셈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죽은 지 두 달뿐이 안 된 시점에서 이제 이 여자의 고인을 조롱하는 듯한 그런 그 위설적인 얘기를 트럼프가 방송에 나와서 했다. 이런 얘기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3년 뒤인 2000년에도 같은 라디오에서 스턴이 다이애나와 잤을 것 같느냐고 묻자 망설일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3년 뒤에도 또 이제 같은 라디오 방송에 또 트럼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디오 방송 사유자가 다이애나와 잤을 것 같으냐, 이 왕세빈하고 잤을 것 같으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트럼프가 아주 거침없이 망설일 필요가 없다. 정말 내가 일이 잘 됐으면 같이 잤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 같은 내용은 앤더슨이 책 가운데 찰스 3세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계에 대한 부분에 담겼다고 뉴스위크는 전했다. 여자가 그 인물이 좋죠. 인물이 좋아요. 인물이 좋고 이 여자가 그 키가 늘씬한데 이 177이라고 합니다. 이 여자가 키가. 그러니까 뭐 서양 여자로서도 큰 키에 속합니다. 177이니까. 그렇습니다.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된 건 처음이 아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 역시 2017년 9월 미국 대통령의 공개 발언 데이터베이스 사이트인 팩트베이스를 인용 비슷한 지적을 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과한 관심은 다이애나 빈의 친구이자 언론인이었던 설리나 스콧 기사에도 등장한다. 스콧의 2015년 저서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이애나 빈이 찰스 왕세자와 이혼한 뒤 그의 거처에 처치하기 곤란할 만큼 많은 꽃을 보냈다. 다이애나 빈이 그 영국의 찰스 왕세자와 이혼한 뒤에 이 다이애나 빈이 이제 거처하는 그곳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꽃을 보냈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아주 처치 곤란할 정도의 꽃을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의 수백 파운드에 달하는 꽃다발을 융단 폭격하듯 켄싱턴 궁에 보냈다고 표현할 정도다. 켄싱턴 궁이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 다이애나 빈이 이제 그 거처하던 그런 궁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다이애나 빈은 불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오찬자리에서 트럼프가 스토킹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 꽃을 어떻게 해야 하나 소름 끼친다고 토로했다고 스콧은 주장했다. 아주 그 트럼프가 이렇게 자기를 쫓아다니는 것에 관해서 아주 소름이 끼친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처치 곤란한 꽃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또 트럼프가 다이애나 빈을 최고의 트로피 와이프 성공한 남성의 과시용 아내로 보고 있던 게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영국 방송에 출연 스콧의 저서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다이애나와는 뉴욕 어디에서 줄 서다 만나 악수하고 대화를 나눈 게 전부다. 내가 무슨 전화를 하고 뭐 어쨌다는 기사를 읽었는데 완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영국 방송에 출연했는데 예전에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엔 뭐 다이애나 빈을 뭐 쫓아다녔다. 그 여자와 한번 잠자리를 하고 싶었다 등등 각가지 이제 그 얘기를 쏟아냈었는데 이제는 뭐 그런 그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대선에 대통령 자리를 노리는 그런 그 막강한 위치에 있다고죠.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말을 돌린 겁니다. 말을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언제 다이애나를 좋아했느냐? 그 여자와는 내가 뉴욕 어디서 줄 서다가 만나서 악수한 게 전부다. 이렇게 싹 말을 바꾸고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되려고 미국 대권에 도전하려고 이제 하니까
그때서부터 자기가 이제 말을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언제 그랬느냐 이렇게 이제 예. 딱 잡아뜨기 시작한 거죠. 그게 참 재미납니다. 이 트럼프가 재미난 인물이죠. 그런데 이 트럼프가 말이죠. 좀 얘기가 길어지더라도, 길어지더라도 내가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사실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한국에 핵무장을 허락해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걸었었습니다. 이 트럼프가 이 과거의 미국 대통령들과는 좀 더 다른 스타일이고 한마디로 개구장이 스타일이다 이런 얘기를 내가 했었잖아요. 그런 스타일 같이 보이고 그래가지고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과거의 미국 대통령과는 완전히 다른 정책을 펼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한국의 핵무장을 허락해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니까 뭐 별거 없었죠. 너도 별 볼 일 없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 또 뭔가 하면은 이 사람이 그 한국에다가 엄청나게 그 방위비를 물렸잖아요. 뭐 한 해에 5조인지 10조씩인지 올린다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방위비를 올리면은 한 5년 후라든가 이렇게 적당한 그 시일이 지난 다음에 또 올리면 모르는데 해마다 올리겠다는 겁니다. 이 트럼프는. 그래서 내가 트럼프를 보고 이게 완전히 날강도 아니냐. 칼을 들지 않았다 뿐이지 완전히 이건 날강도다. 이런 말을 내가 언제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에서 실패하고 바이든이가 성공했으니까 그렇지 재선에서 성공해서 아직도 트럼프가 집권하고 있으면요. 우리나라가 과연 지금 첨단 무기를 개발했을까? 불가능했으리라고 나는 봅니다. 우리나라가 무기를 첨단 기술이 들어간 무기를 개발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폴란드에다 수출하고 뭐 노르웨이, 핀란드, 뭐 호주 이런 데 갔다가도 막 무기 수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엄청난 그 애화를 벌어들이고 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으면은 그렇게 해마다 방위비를 올리는데 그 어마어마한 돈을 해마다 트럼프에다 갖다 바치면서 우리가 연구해서 첨단 무기를 개발해낼 수 있을까? 응?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 무기 하나 그 연구해서 개발하려면은 개발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응? 연구원들한테 충분한 생활 보장을 해줘야지. 충분하게 살아가게끔 봉급도 듬뿍듬뿍 줘야 그 연구원들이 연구에만 몰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도 국방과학연구소니 이렇게 그런 연구기관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늘이 도와서 바이든이가 대통령이 돼서 고액의 방위비를 갖다 바치지 않아도 되니까 여유가 생겨서 우리가 그 첨단 기술이 들어간 무기를 만들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계속 집권했으면요. 엄청난 돈을 갖다 자꾸 바쳐야 되니까 우리가 여유가 없어요. 우리가 여유가 없는데 그렇게 우리가 돈을 들여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첨단 기술이 들어간 무기를 만들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했다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나는 그 뭐 트럼프가 재선에서 그 실패하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언젠가 또 그 어떤 뉴스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트럼프는 이 트럼프가 미군 철수까지 그 꺼냈던 사람이에요. 미군을 철수시켰다. 너희들 이렇게 방위비를 해마다 올려주지 않으면 난 미군을 철수시키겠다 이렇게 나온 사람이라고. 그래서 트럼프 야 저게 트럼프 참 욕지거리라도 내가 해주고 싶은데.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길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는 방위비를 다 북인장시키고 미군을 철수시키고 그 대신에 한국을 핵무장시키려고 했다.
아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트럼프는 재선에서 성공해서 계속 자기가 집권을 했으면은 대한민국의 방위비를 해마다 올려달라 이렇게 해마다 올리는 올림과 동시에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국의 핵무장을 시키려고 했었다. 아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러면은 대통령이 돼도 좋은 거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도 좋은 거라고. 대한민국의 핵무장의 길만 열어준다면은 우리는 뭐 방위비를 올린다고 해도 우리가 낼 극이 있다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자리를 노리고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뭐 다 참 요즘에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그 전번에 이 트럼프 밑에서 그 보좌관을 하던 안보 보좌관을 하던 볼턴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 중앙일보에서 중앙일보와 이제 그 중앙일보에 나와가지고 유성락 대사와 이제 대담한 적이 있었댔거든요.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냐면 볼턴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고 해도 트럼프는 당선할 그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하여튼 말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트럼프가 다음에 뭐 정말 대통령이 돼서 한반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핵무장의 길을 열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핵무장의 길만 열어준다면은 다음 선거에 출마해가지고 또 나와라. 아, 참 내가 뭐 미국 국민이 아니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내가 직접 투표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여튼 마음속으로나마 응원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 있더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트럼프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대신에 한국의 핵무장의 길을 열어주려고 했다. 아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요 미국이 필요 없습니다. 미군이 필요가 없어요.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미군이 필요 없다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이 얼마나 그 재래식 무기 만드는 기술이 월등합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가 국방 강국이라고 하잖아요. 방산 강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기를 여러분들 폴란드에서 한국 무기를 얼마나 많이 사갑니까? 그만큼 한국 무기는 뛰어나다는 겁니다. 첨단 기술이 적용이 됐다는 거예요. 요번에 그 폴란드에서 우리나라 레드백이라는 건 이제 장갑차 이름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장갑차를 갖다가 폴란드 장교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시범적으로 운행을 해봤다는 겁니다. 운행을 해보고서 폴란드 장성들이나 이 장교들이 고위 장교들이 감탄했다는 거예요. 야, 한국의 레드백 장갑차는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장갑차보다 50년이나 앞선 장갑차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이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이 대단한 겁니다. 예전에 독일이 유럽의 독일이 전차를 만들 때 전차라면 탱크잖아요. 독일이라고 하면 뭐가 유명합니까? 독일에서 만드는 이 탱크가 참 유명합니다. 독일이 그만큼 탱크를 잘 만들던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2차 대전이 끝나고 굉장히 그 오랫동안 평화적인 세월이 지나갔다 보니까 이 유럽에서 마음이 해이해진 겁니다. 오랫동안 평화 시대가 유지되다 보니까 마음이 해이해져서 국방에도 돈을 뭐 별로 안 쓰고 방산업도 그렇게 키우질 않고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독일이 탱크를 잘 그렇게 만들던 국가가 이제는 독일이 방산업체가 몰락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독일도 이제 별 볼일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독일이 그렇게 탱크를 잘 만들어낼 때 우리나라는 그때 뭐랬느냐 달구지를 끌고 다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독일이
독일이 첨단 탱크를 만들 때 대한민국은 달구지를 끌고 다녔다. 그랬던 대한민국이 독일을 꺾은 겁니다. 독일제보다 한국, 독일에서 만든 탱크보다 한국에서 만든 탱크를 더 선호하는 겁니다. 유럽에서 지금. 그래서 유럽에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다 우리 한국지를 한국에서 만든 탱크를 꼽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하지만 탱크뿐만이 아니고 장갑차, 그 다음에 천무, 다연장 로켓 천무도 폴란드에 수출했잖아요. 그 뭐 경공격기 F-50이라는 거,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은 한국이 GPS도 예전에는 미국 GPS를 이용했지만 뭐 3년 훈지 그때 가면 우리나라 독자적인 GPS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좌우지간에 우리나라가 예전엔 우리나라가 엄두를 못 내던 무기들을 이제 거의 다 만들고 있어요. 예전 오로지 미국에 의존해서 미국에서 구입해 오던 무기를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다 만들고 있다. 그런 시점에 우리 한국이 도달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핵무장만 하면은 미군이 없어도 된다 그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 미군이 구태여 주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군이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자주국방의 완성은 핵무장이다. 핵무장을 했을 때 비로소 자주국방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미군이 철수하고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하면요.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하면 미군이 필요가 없다는 게 중국? 아니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해도 거대한 중국이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물론 주한미군이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돼도 핵무기만 있으면 괜찮은 겁니다. 우리가 거대한 중국을 마주하고 있어도요. 우리가 핵무기만 가지고 있으면 걱정은 없는 겁니다. 핵무기, 전술핵 말고 전략 핵무기 20개 탄두만 가지고 있으면은 중국을 멸망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핵무장만 하게 된다면은 미군이 철수해 가도 괜찮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이번에는 그 이 트럼프가 영국의 그 다이애나 빈을 쫓아다니고 좋아했다. 이런 참 흥미로운 얘기를 그 소개했습니다.